나루토 멀티리그 제7회 1부 리그 결승전이 됐습니다. 아 오늘 진짜 리그가 정말 흥행을 하고 있는데 사고도 정말 많아요 오늘 리그. 그러나 모든 경기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 어떤 리그보다 정말 재밌는 리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자 현재 아빠키님 아쿠아님을 꺾고 쿨잼님을 꺾고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쿠아님한테는 오히려 지는 부분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램설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는 바람에 아쿠아님이 알바도 가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빠킹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굴욕은 아니었지만 약간 이건 갸우뚱하는 아빠킹이었어요. 약간 지는 느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나 4강전에서 쿨잼 상대로 결국 승리했고 결승까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역시나 올라왔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기기. 아 기기님 오늘 정말 레전드죠. 노잼이라는 카드를 지금 잡아주면서 말이죠 거침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영규님이랑 게임할 때는 또 자신의 주캔 키3에도 꺼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자신이 이때까지 연습이 없었다면 도저히 고를 수 없는 카드들과 그리고 자신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그런 경기력 그런 것들 진짜 많이 보여주고 운영력이 성장했어요. 확실히 기기님 지금 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규님의 트래퍼에도 맞서 싸우면서 1대2 동점까지 만들어냈고 세 번째 경기에서 유리한 순간이었으나 그때 영규님이 인터넷이 번개를 맞는 바람에 완벽하게 공유기구 보고 벽 인터넷까지 완벽하게 차단이 돼서 순간적으로 영규님 지금 현재 그래서 번개패를 당하셨고요. 그러나 기기님이 영규님과는 역시나 운영으로도 그 전략을 또 뛰어넘었다라는 거. 영균 누굽니까? 운영의 상징은 렌즈 아닙니까? 근데 지금 두 운영이 진짜 무너뜨렸던 그 기기가 결국 영균을 또 쓰러뜨렸다는 거. 이게 정말 참 재밌는 거죠. 운영의 노잼을 쓰러뜨리고 기기 운영의 렌즈를 쓰러뜨렸던 영균의 그 전략이 기기한테는 안 돼 또. 그러니까 기기는 전략과 운영을 이겨나가는 선수인 거죠.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유일한 유저죠. 아빠킹. 아빠킹은 전략과 운영을 다 하는 선수입니다. 여기서 만약 기기님이 말이죠 오늘 이걸 다 극복해냈는데 여기서 진짜 결승전 진짜 딱 정말 아빠킹한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의 시나리오 갖고 있는 선수 유일한 선수예요 기기님이. 자 기기님이 여기서 결승전에서 진짜 한번 거하게 진짜 보여주면서 1대0으로 경기 가져간다면 오전 3승제 첫 번째 경기의 승리는 정말 큰 걸 의미합니다. 자 레드 해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가죠. 자 결승전 첫 번째 경기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기기는 뭐 캐릭터피 끝났습니다. 오늘 기기는 정말 최고야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오늘의 기기는 정말 최고야 지금. 자 선인 초대욱하기 이대욱하기 좋아. 이제는 뭐 마다라 이런 거 안 골라 바로 운영 들어가잖아. 이거 봐 이에 맞서는 아빠킹. 자 토비 절대 약한 카드 아닙니다. 오히려 요새 트래퍼가 대세이기 때문에 정말 빡쳐요. 그리고 리더 체인지가 있어서 토비를 인술 보내면서 페이크까지 걸어주면서 아마 키도마루로 바꾸는 플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전략과 운영을 다 합친 카드예요. 아빠킹이 절대 약한 카드 고른 게 아니에요. 자 좋고요 기기. 자 카운터 좋습니다. 야 지금 말이죠 기기님이 지금 완벽하게 지금 그쵸 선제 공격 성공해냈고 바꿔치기도 앞서고 있어. 차크라도 앞서고 있어요. 자 아빠킹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아빠킹이 방어력 올라가는 아이템 먹었습니다 부적으로.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그만큼 지금 극딜에 지금 기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막아야 돼요. 와우 좋았어요. 지금 아예 대시로 캔슬 좋습니다. 자 수리검 들어가고요. 자 바꿔치기. 아 기기가 바꿔치기 없었네요. 기기님 지금 여기서 카운터까지 치면 인정합니다. 여기서 카운터까지 성공하면 진짜 인정합니다.
자, 카운터 못 쳤고요. 좋습니다. 아빠킹. 자, 수리검 써주면서 가드. 여기서 이거 누가 보여줬던 기술입니까? 아빠킹이 아까 4강전에서 보여줬던 그 기술 아닙니까? 굴잼을 상대로 가드 깨주고 오이너주는 그런 모습 좋아요. 귀기.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카운터까지. 제가 카운터 치면 인정한다 그랬었는데 좋아요. 자, 갑니다. 초대역하게 수리검 써주고요. 자, 자, 지금 아빠킹 지금 뭡니까? 페이크 토비 페이크 들어갔었죠. 아, 그러나 카운터. 자, 수든. 자, 기도마를 있습니다. 막아주고요. 다 막았어요. 자, 기기님 근데 하나 불안한 게 가드가 불안해요 지금. 자, 가드까지 완벽하면 지금 정말 짱짱맨이거든요. 자, 수령 써주고. 기도마르는 승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절대로 약한 카드가 아니에요. 자, 수리검 수리검 수리검. 자, 수리검 히, 네, 휘어서 가긴 했지만 맞진 않았고 각성. 자, 여기서는 수리검 써야 돼요. 그렇죠, 물수리검. 물에서 수련탄 저게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자, 여기서 초대욱하기를 바꿔주고 공중 다시 한번 2대욱하기 압박. 자, 상대 들어올 때 수련탄으로 막아주고요. 자, 지금은 또 네, 무난하게 그냥 원다운 먼저 만들어내겠는데요 지금.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아빠킹이. 지금 아빠킹이 막다가 가득 깨졌어요. 5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빠킹이 연달아 5위를 두 번에 맞아주면서 완벽하게 당했어요. 와, 진짜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정말 잘합니다. 오늘 카운터까지 완벽하고요 지금 기기. 선지 공격 치다가 원래 거의 대부분 역전당하는 스토리가 많은데 지금 전혀 꿀리지 않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카운터 페이크도 안 당했어요 지금 기기.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해설 좀 흥분 좀 할게요. 자, 아주 좋아요 지금. 자, 그리고 바닥에서 오늘 인수를 제대로 봤죠. 그러나 이걸 못 봤어요. 자, 조금 더 격차 내야 돼. 바꿔치기 누르면서 싸워야 돼요 기기. 바꿔치기 누르면서 싸워야 돼. 바꿔치기 누르면서 싸워야 돼. 자, 이거 잘못하면 아빠킹 가득 깨집니다. 아빠킹. 와, 지금 지금 기기가 뭐였냐면 트랩이 떨어질 걸 알고 일부러 공중 점프 뛰어다녔거든요 지금. 아, 저기까지 피하는 거 너무 좋았었는데 까비. 네, 자, 수리검 써주고요. 이 압박킹이 여유 부리는 이 경기력이 여러분들 절대 속아선 안 돼. 저걸 부리는 순간 봐주네 이런 느낌 들 수 있거든. 근데 절대 봐주는 선수가 아니야. 농락하면서 한 경기도 내주지 않는 게 압박킹이에요. 오히려 상대가 실력이 안 될 때 농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압박킹은 오히려 상대가 쉬워 보이게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눈을 속이고 있어요. 아까 압박킹이 카운터 빗나가는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488호 너야. 내가 다 봤어. 절대 여기에 속아선 안 돼. 여러분들도 이제 경기에 보는 능력을 길러야 돼. 자, 그러나 이건 압박킹 좋네요. 이건 좋아요. 이건 좋아. 이건 좋아. 자, 기기 이거 한번 당했고요. 자, 여기서 한번 띄워주고요. 자, 다급하죠. 압박킹도 이제는. 자, 공중전. 자, 들이박아주고요. 자, 기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네 지금 아빠킹도. 텀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기님 지금 거의 막기만 하고 있는데 공격 가야 돼. 자신이 스피드 올리니까 지금 아빠킹도 스피드 안 올리면 자신도 털린다는 거 알고 있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자, 가득 깨졌고요. 그러나 지금 이득하게 살려냈어요. 자, 어떻게 해서든 공공이 서로 심리전 오지죠 지금. 서로 먼저 들어오라고. 이게 어디 봐서 농약전입니까? 이거 전부 다 지금 다 실력전이에요 지금. 무조건 들어오는 거, 난 안 간다는 거. 자, 좋아요. 그렇죠. 여기서 조심해야 돼. 무너지네요. 좀 아쉽네요. 잘했어. 그러나 잘했어. 약간 집중력 떨어진 감이 있지만 잘했어 기기님. 정말 잘했고요. 그리고 아빠키님은
그러나 역시나 이 침착함이 침착하기 승리의 요인 진짜 요인이었다. 지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이기는 그런 느낌이 자신이 알고 있다라는 거니까 자기가 내가 왜죠? 이런 느낌을 항상 게임합니다. 아빠키님은 그러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기기님은 오히려 자신이 승리를 잡을 때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후반전에 조금 더 집중력 올려야 됩니다. 도전하는 느낌의 그 진짜 패기를 가져가야지. 도전하는 느낌에서 이긴다라고 해서 흥분하면 안 돼. 절대 기기님 흥분하고 막 집중력 흐트러진 모습 절대 옳지 않아요. 충분히 지금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아빠키님은 지금처럼 딱 가야 돼요. 아 기기 뭐 해봤자 안 되지 뭐. 밀리더라도 뭔가 침착함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기잖아요.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스코어 잘못 줬니? 미안해. 자, 두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기기님은 내가 너무 응원하다 보니까 자, 두 번째 경기 레디 해주시면 경기합니다. 자, 오전 3선 승제입니다. 첫 번째 경기를 끝났지만 이게 첫 번째 경기가 정말 중요한데 뭐 이재동 스코어도 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기기님 첫 번째 경기 내줬다 해서 경기를 지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경기까지만 안 내주면 됩니다. 사실 지금 기기님 캐릭터가 완벽하네요. 이제 운영에서도 조금 더 이제 캐릭터 좋은 카드를 골랐어요. 자, 기기는 사스케 나루토, 라스트 사스케 나루토죠. 아빠킹 사이는 겉으로 약해 보이나 가하라에서 가하라. 자, 나루토 멀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하라 왜 이렇게 리치가 사기냐. 은근히 아빠킹 또 약한 척하면서 강한 캐릭터를 넣었어요. 또 여기에 절대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아이고. 자, 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이는 저는 한 번도 약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비주얼이 떨어진다고 했을 뿐이지. 자, 지금 뭐 거침없이 가고 있는데 바꿔치기 다 뺐고요. 기기 만삭철 빨아주고 때려주고 한 번 더 빨아야죠. 만삭철 빨아주고 때려주고. 자, 오늘 기기 좋아요. 왔어요 오늘 기기. 자, 일단은 체력 차이 한 줄 내줍니다. 자, 예전에 아주르님이 그런 실수 많이 바꿔치기 싸움에서 좀 많이 졌거든요. 아주르님은 그래서 항상 지다가 역전하는 경기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아빠키님도 지금 초반 바꿔치기 싸움이 별로 안 돼요. 지금 좋아요. 기기가 오히려 나아요 지금. 자, 카운터 좋고요. 자, 나서나. 자, 앞바퀴 바꿔치기 많습니다. 카운터 좋고요. 아, 정말 완벽하네요. 지금은 유리하니까 딱 앞바퀴 하는 짓 해요. 뭐냐? 난 안 간다. 네가 오라는 거죠. 난 안 간다. 난 여기서 이 정도 유리하면 너한테 모험 안 해. 와봐. 와봐. 나는 안 가. 자세가 딱 돼있죠? 개돼지 인성 좋아요. 자, 좋아요. 와, 이러면서 올 때 화둔 써주고요. 수리검 써주고요. 기폭제 던져주고 코코로나 던져주고 난리 났어요. 콩콩이. 자, 귀기 살짝 지금 흥분해서 들어가지마. 들어가면 안돼. 자, 들어가면 안됩니다. 귀기 약간 귀기님이 약간 조금 주제넘는 짓을 했어 지금은. 그쵸, 지금 뒤늦게 지금 약간 그 거기서 바꿔치기 관리를 못했어요. 도발을 당하면 안 됐거든요 지금은. 그러나 무너뜨립니다. 좋습니다. 자, 좋아요 기기. 자, 오늘 해설 적중률도 조금 높은 편인데 좀 칭찬도 추천 한번 누르고요. 여러분들 유저들의 마음을 딱 읽고 있죠 제가 해설로. 자, 이거 되게 압도적인 경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체력 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정도 체력 차이면 꽤 많이 깎아낼 수 있습니다. 자, 카운터 맞았고요. 카운터 때려주면서 뒤에 오는 서포트 인수까지 보고 대응하는 모습 좋아요 기기. 저건 미리 본 거야. 미리 본 거. 자, 자, 카운터 잘 쳐야 돼요 기기. 자, 들어가는데 오히려 자, 이거는 네, 아빠킹한테는 공중 카운터를 웬만하면 안 치는 게 낫고요. 적중률 상당히 높은 편이 되는 카운터가.
공중 대신 안 박는 게 나아요. 기기님은 아파게임 공중에서 오는 대신에 너무 카운터 정말 잘 치거든요. 거의 100% 다 쳐요.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파킹은. 공중은 무조건 다 막습니다 아파킹은. 공중 대신 무조건 다 막아요. 그 부분에서는 기기님 절대 주제 넘는 짓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좋아요. 자, 만상철 때려주고, 그렇죠, 갑니다. 오늘 기기 갑니다. 자, 만상철 때려주고, 그렇죠, 오늘 기기. 자, 뒤에 있는 서포터까지 봐야 돼요. 인수에 오히려 공중 때문에 안 맞았고요. 이건 절대 기기님한테 나쁘게 볼 수 없어요. 왜냐면 데미지 많이 안 맞았으니까. 서포터 인수도 안 맞았고요. 자, 만상철이 갑니다. 디머예! 잠깐만. 자, 합동호이 들어가는데요. 경기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 와, 경기 끝났습니다. 이야, 아빠킹이 드디어. 여기서 기기가 두 번째 경기를 가지고 오네요. 피니쉬 컷까지 만들어지면서 불리한 순간에서 1대 동점 맞춰준과 동시에 아 완벽하네요. 지금 이거는 기기님의 경기가 확실히 아빠킹보다 화려하진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정말 잘해주는 거는 상대 바꿔주기 다 빼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아빠킹이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순간을 정확히 만들어줬어요. 정확히 만들어주면 뭐죠? 아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들다 보니까 마지막 피니시 5위까지 그것도 합동 5위로 말이죠. 굉장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압박적인 경기를 지금 보여주면서 말이죠. 아빠 게임 잘해, 아빠 킹이 게임 잘해, 그리고 아빠 킹이 게임 아예 컨트롤 못하게 만들어주지. 딱 그 순간에 원콤 때려버렸어요. 지금은 좋고요. 지금 이거는 아빠킹 바꿔치기 관리 이렇게 하면은 못 이깁니다 절대. 자, 1대 동점 됐고요. 자, 아빠킹이 레디에서 올라옵니다. 정말 지금 굴욕적인 모습이 아빠킹님. 자신이 졌기 때문에 올라오기 위해서 레디를 받고 있어요 지금. 20초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요. 자, 승리의 귀기입니다. 그쵸? 자, 레디에서 올라와 주시고요.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이제 현피 올 것 같습니다 아빠키님이. 세 번째 경기 레디 갑니다. 제 7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 3 1부 리그 결승전 제 3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아, 진짜 지금 기기님 너무 잘해주고 있고 아빠킹도 뭔가 자신이 그렸던 그림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캐릭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사이라든지 그리고 또 뭡니까 아까 뭐 넣었죠, 토비를 넣은다든지 약간 그런 캐릭터를 조합해주면서 또 막강한 캐릭터를 또 반면에 또 조합을 해주면서 반반씩 좀 조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런 캐릭터를 고르고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아빠킹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어. 자,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기기. 이번에는 제가 볼 때 아빠킹이 약한 카드를 고를 리가 없어요. 자, 키미마루의 오로치마루. 더 이상 이제 여유 따윈 없어 아빠킹. 아까 누굽니까 뭐 누구죠? 타유야 이런 것들? 없어 이제. 그럴만한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 지금. 자, 좋아요. 자, 오로치마를 원거리 플레이하면서 따라갑니다 아빠킹. 근데 키미마루를 지금 뭔가 유도하는 플레이로 써주네 지금 보니까. 자, 롱니아 가이는 물론 근접에서 공격력이 세지만 필요 이상으로 데미지를 주지 않아도 돼요. 너무 그렇게 급하게 가지 말고 차라리 조금 상대가 좀 체력 차이를 내고 이끌어야 됩니다. 유도를 좀 해야 돼 기기님은. 니가 플레이 좀 해야 돼. 자, 코코볼. 자, 때려주고요. 자, 아파키 바꿔치 하나 있습니다. 자, 따라 들어가는데요. 야, 키미마루를 지금 바꿔치기 잘 땄네요. 집중 잘. 그러나 지금 기기님 뒤지기 따는 순간이었는데 아빠킹이 카운터로 지금은 네 쳐냈고요. 자, 이거 기기 굉장히 불리한 순간입니다. 바꿔치기 없어요. 자, 리더 체인지까지 때려주고요. 이거 한 줄까지 달 것 같아 빠져나오는데요. 자, 야, 지금 뭔가 가이의 지금 다이나메트리도 아빠킹 지금 설마 피한 건가요? 대단합니다. 자, 카운터 좋고요.
자, 이번 경기는 압박킹이 좋습니다. 하지만 압박킹 바꿔치기 없어요. 자, 기기 잘 들어가야 됩니다. 압박킹 바꿔치기 차네. 이러면 어렵습니다. 이러면 천천히 해야 돼. 슬로우하게 돼. 슬로우. 급하게 하면 안됩니다. 자, 롱니 바꿔치기 치던지. 어우, 네. 야, 귀기니 근데 바꿔치기 치고 가드 안하네. 자신이 너 딸려고 말이죠. 어, 무의미한 가드에 시간을 안 보내네. 어, 이런 플레이 좋아요. 그러나 그런거 추진만 하면 안되고 진짜 데미지를 줘야돼요. 그렇죠, 이런식으로 말이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카운터. 와, 상대가 바꿔치기 하는 순간 정확히 봤어요. 기기 이거 추가타 가능합니다. 어? 가이가 못 구했어요. 자자자, 이거 때리기만 한다면, 때리기만 한다면 절대 압박킹 뒤잡히면 안돼요. 압박킹 절대 잡혀서는 안돼. 지금 잡혀서는 안돼요. 압박킹 잡혔어요. 압박킹 잡혔어요. 자, 어, 많이 안 맞았어요. 자, 많이 안 맞았고요. 자, 공중타 압박킹 좋습니다. 자, 길게. 자, 각성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멀리서 그냥 찍어택 쏘는 게, 아니 지금 각성기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 지금은 안 걸렸어요. 슬로우 모션 거는 동작이었는데. 자, 밤가 좀 가드 깨. 저건 두 번을 써야 가드가 깨집니다. 최소 한 번은 가드가 잘 안 깨져요. 자, 때려주고요. 자, 그리고 롱님 좀 써야 됩니다. 지금 아, 지금 기기가 가이의 각성을 포기할 생각이 지금. 어? 이게 무슨 짓인가? 기기 미쳤어요 지금. 기기 완전 미쳤어요. 지금 각성이 끝나가는데, 각성이 끝나가는데 이러면 망하죠. 지금 리더 체인지만 캐릭터 없는데 말이죠. 실수했다 기기. 아, 빠져나오긴 했는데 이거 실수했어요. 지금 이거는 기기님이 실수했네요. 어, 밤가이가 각성이 끝날 때쯤이면 롱니를 남겨놨어야 되는데, 롱니의 마지막에 롱니를 서포터로 활성화를 안 해놨어요. 지금 밤가이가 끝나면 리스크 때문에 살짝 누워있거든요. 그때 리더 체인지를 안 하면 무조건 털립니다. 어, 이건 기기가 실수했어요. 자, 공중. 자, 오르치마루. 자, 카운터 좋고요. 압박킹. 자, 두 다 바꿔치기 하나입니다. 자, 뒤에 오는 오르치마루 잘 받고요. 자, 좋은데요 기기. 자, 이거 압박킹. 아, 여기서 밀어주네. 좋아요. 압박킹 이거 밀어야 돼요. 압박킹 더 밀어야 돼 지금. 이거는 압박킹 더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중 때려주고 이왕이면 지상까지 가야 됩니다. 자, 다이나믹 배터리 잘 받고요. 그러나 가드 깨고 5위? 이러면 좋아요 기기. 와, 지금 말이죠, 가드 깨는 플레이 너무 좋아요 기기. 자, 따라가야 되는데 체력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이 정도면 근데 할만해요. 이 정도면 할만해. 이 정도면 평타 한 번만 치면은 이 정도 체력 차이 금방 카운터 좋고요. 따라잡을 수 있어요. 자, 오로치마루로. 자, 공중. 자, 다이나메트리 잘 피했고요. 아, 가득해졌습니다. 자, 다이나메트리. 와, 바로 롱니로 바꿔주고 카운터. 좋아요 귀기. 지금은 다이나믹멘트리 들어간 다음에 안 들어가니까 압박킹이 이거는 가이 따야 되겠다 했는데 리더 체인지로 바꿔주고 역으로 카운터 좋아요 지금 기기. 아, 그러나 압박킹은 카운터 잘 치고요. 자, 공중. 자, 가드 깼어요. 가드 깼어요 기기. 기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겨주고요. 바꿔치기 없는데 불구하고 상대 바꿔치기 엄청나게 많이 뺐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바꿔치기 하나밖에 안 남아서 압박킹은 바꿔치기 못 썼었죠. 자, 이게 다 맞아야 돼. 그냥 다 맞아야 돼. 잘했어요. 이게 차라리 나아요. 이 고수들 싸움에서는 바꿔치기 없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역전해낼 수 있어요 기기. 카운터 좋고요. 뛰어주는 거 공중 가야 되고, 다이나믹들이 바꿔치기는 압박킹. 가드 클래시 나가지 않아. 카운터. 다시 한번 공중 다이나믹들이 들어가고요. 버텨내는 기기입니다. 자, 각성 들어가는데요. 압박킹. 자, 카운터 실수했어요 기기. 아, 이건 무너지겠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어, 야, 막아주고요. 인수에 막아주 못 막았어요. 아빠게. 아, 굉장한 그런 분발해주는 모습 보여줬지만, 아, 아빠게님이 키미마루 오로치마루의 조합으로 세 번째 경기 다시 한번 1대1 동점에 돼 있는 순간 균형을 무너뜨려주며
제7의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1부 리그 2대1로 매치 포인트까지 몰아넣어 주네요. 아 근데 정말 잘 싸우네. 양 선수 모두 다 너무 잘 싸웁니다. 지금 이 경기는 근데 기기님 잘못이 정말 커요. 기기님이 가이를 각성을 간 다음에 차라리 그렇게 마지막에 각성을 간 다음에 시간을 끌 거면 마지막에 각성이 풀릴 거를 대비해서 시간을 끌 거면 차라리 롱니를 거기서 쓰면 안 됐어요. 그냥 각성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롱니를 리더 체인지라든지 그렇게 게임을 했었는데 그렇게 게임을 안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자신도 실수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가이가 계속 누워있는 그 모션에서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가이가 각성이 끝나고 아 거기서는 좀 본인도 좀 많이 아쉬움이 들었을 것 같아요. 무미넴님 별풍선한게 팬클럽에 환영합니다. 고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7의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1부 리그 결승전 아빠키님이 현재 2대1로 이겨내고 있는 기기님이 2대1로 1대2로 아니죠 2대1이죠 2대1로 지고 있습니다. 자 레이디 해주시면 네번째 경기로 하겠습니다. 자 봤을 때는 기기님을 지금은 롱니아 가이는 그렇게까지 조합이 좋지 못했어. 잘 못했습니다. 자신이 쓰는 주캐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 사연이 여기서 한 라운드마다 진짜 고맙습니다. 자연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연님 아 이번 경기 정말 뜨거운 경기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기기 그래서일까요 자신이 우승했었던 주캐를 약 2년 전에 우승했었던 주캐 키사맨을 꺼내듭니다. 키사맨 이타치 근데 지금의 키사맨은 기기님이 승리를 좋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자신의 주캐 키사맨으로 다 이겼단 말이죠. 오랜만에 돌아온 기기와 오랜만에 돌아온 키사맨 이 둘의 조합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아빠킹 미나토의 나루토를 골랐고 이건 진짜예요. 더 이상 장난 따윈 없어. 지금 이미 장난 따윈 없었고 버겁다는 거죠 이거는. 자 미나토는 아주르만큼 잘 쓴다 그래서 빠주르라는 별명이 있었던 아빠킹 그쵸. 자 역시나 속도전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기기 약간 무너지는데요. 자 미나토를 전혀 못 따주고 바꿔치기 다 썼고요. 완벽하게 무너지네요 기기. 이거는 많이 어렵습니다. 키사비의 단점은 평타가 갉아먹는 타기 때문에 한타 한타가 세지 않아서 상대가 바꿔치기를 써버리면 데미지가 얼마 안 세요. 와 쉴 새 없이 퍼버버리고 있는 아빠킹. 공중까지 지상으로 미나토 리더 체인지 해주면서 카운터 구석으로 몰아놓고 자 와 기기 체력이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한번 때려본 적이 없어요. 확실히 연습한 주캔 다르고요. 자 미나토 키사메 각성은 나쁘진 않지만 정말 연습하지 않는 이상 안 가는 게 나아요. 평타 모션이 바뀌기 때문에. 자 티모이는 에바예요. 와 너무 잘해주네요 아빠킥. 정말 와 진짜 현실 미나토처럼 죽여주네. 현실 미나토처럼 간지 다 잡고요. 오지입니다 아빠킥. 아 그래 너는 내가 인정한 남자다. 최선을 다해서 나의 주캐로 죽여주마. 엄청난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빠킥. 카운터까지. 그러나 이거 귀기 카운터입니다. 자 그렇죠 수둔 쏴주고요. 아직 지지는 않았어요. 자 아직 지진 않았어. 기기 아직 지지 않았어. 우리가 이렇게 몰아갈 게 아니에요. 아 까마귀 대시는 카운터를 내 스킵할 수 있죠. 그러나 까마귀 대시가 빗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추가타가 데미지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기기 들어갑니다. 진짜 기기 들어갑니다. 기기 들어갑니다. 기기 들어갑니다. 자 미나토 나와주는데 나선한 갈겨주고요. 기기님 지금 더 때렸어야 됐어요. 많이 없습니다. 자 카운터 때려주고요. 자 까마귀 대시 그러나 밀어주면서 미나토로 카운터 실수했고요. 자 공중 캐치해주는 기기 좋습니다. 자 카운터 와 지금 페이크 한 당 있어요.
자, 좋아요. 기기 상대 바꿔치기 없거든요.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나루토 각성 못 가게끔 저지 잘했습니다. 지금 나루토 각성 맞으면 궁이에요. 자, 기기 바꿔치기 없어요. 무리하면 안 돼요. 기기 나선한 점프로 뛰어넘어 죽어. 어려워요. 바꿔치기 하나 없이 상대 바꿔치기 너무 많아요. 어렵습니다. 기기 이걸 싸우네요 지금은. 자, 그래도 피해는 안 입었습니다. 자, 바꿔치기 차고 기기 다 맞아야 돼. 다 맞아야 돼. 참아야 돼. 어, 막아주고요. 자, 가드 깨질 때 좀 바꿔치기 써주고요. 자, 미나토가 달려들어옵니다. 잘 버텨내립니다. 기기 기습적인 디모이도 괜찮아요 지금은. 자, 때려주고. 아, 수두는 여기서 너무 인술이 긴 건데 저걸 왜 썼죠? 자, 까마귀 대시 미나토. 아, 카운터. 기기 완벽 타이밍에 사고 한번 내네요 기기. 와, 사고 한번 냅니다 기기가 이걸. 자,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경기 끝까지 봐야 됩니다. 체력 차이 엄청났지만 너무 많이 따라왔어요. 자, 그러나 한 줄 차이 내고요. 자, 화두 피해주는 까마귀 대시 털렸어요. 자, 기기 바꿔치기 들어가고요. 나루토 나선한 점프로 피해주고 미나토 나선한까지 피해주는 기기 좋습니다. 각성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타치 각성 일부러 스사노우 각성 가려고 그래 지금. 스사노우 각성 못 막았어요 기기. 그러나 지금 바꿔치기 없습니다. 기기 바꿔치기 없어요. 기기 바꿔치기 없어요. 버텨내야 돼. 버텨만 내면 좋아요. 버텨만 내면 바꿔치기 잘 때까지만 버텨내야 돼요. 바꿔치기 잘 때까지만 버텨내면 좋아요 기기. 와, 체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아, 무너집니다 기기. 아, 지금 좀만 더 한 번만 스사노우가 턴을 잡았다면 아장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와, 진짜 아빠킹의 대처력 진짜 칭찬을 아니할 수가 없네요. 아, 정말 지금은 한 대라도 맞아서면 스사노우가 데미지가 추가타가 들어갑니다. 한 대 맞는 수가 바꿔치기 써도 스사노우의 그 칼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스사노우가 정말 사기 판정이 오지거든요. 그러니까 기기님 바꿔치기 없는데도 각성을 스사노우를 끌어내려고 했던 거였는데,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를 아빠킹이 캐치를 잘했어. 근데 아빠킹님도 마지막에 캐치를 못했다면 스사노우에게 엄청나게 많이 맞아. 지금까지도 맞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타이밍까지도. 아, 아무튼 뭐 진짜 오늘 제7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결승전까지 진행을 해봤었는데, 카누니, 쿨제니, 아쿠아니, 그리고 노잼니, 레지니, 영균이, 기기니, 아빠키니, 아, 또 이외에 또 예선전 두 명을 또 참가했었던 분들도 계셨는데, 아, 그래도 오늘 기기님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 보기에는 정말 오늘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위안의 말보다는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진짜 기기님은 아빠키님한테 져서 뭐 진짜 뭐 동정이나 그런 이미지가 아니야. 진짜 잘했어요. 아, 오늘 경기로 진짜 몇 번이나 소름 돋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스사노우 각성 갔을 때 저는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아, 기기 정말 잘했습니다 진짜. 그러나 아, 인생 미나토로 오늘 아빠 킹이 화끈하게 달려주며 제 7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 1부 리그를 최종 우승을 거머쥐네요.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모든 경기는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고요. 아, 역시나 뭐 강한 모습을 진짜 보여주면서 경기를 진행해봤자. 아, 사연님 마지막까지도 파이널 별풍선을 뵙게 정말 감사합니다. 아, 천사에,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님이 정말 있어서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버 아닌 진짜 진실의 토크. 모두 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해설 BJ 조마문, PD 조마문, 유튜브 크리에이터 조마문이었습니다.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 고생하셨고, 유튜브에 편집해서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리그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7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